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저는 영롱 앵커가 너무 부러워요. 뜬금없이 왜요? 저는 실수도 많고 그다음에 덤벙대기도 한데 우리 앵커는 진짜 뭐 꼼꼼하고 또 완벽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뭔가 반대로 매기는 거. 뭐 근데 저 뭐 제가 뭐 그렇게 완벽하거나 꼼꼼한 것도 아니긴 한데 주위에서도 저도 완벽주의자라고 소위 말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시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춰줘야 되고 이것도 갖춰줘야 되고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걸 또 보완해야 되고 하다 보면 결국 시작도 늦고 좀 진도도 느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있어서도 완벽한 시작을 꿈꾸지만 이 생각대로 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시작은 조금 어설프고 서투르더라도 추후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용기 내서 저희와 함께 투자 시작을 해보시고요. 힘차게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 분위기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키워드 중에 KMW는 오늘 키워드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더 묵혀뒀다가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네, 금요일까지도 카카오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갑니다. 예. 뭐 그런가 하면 다른 거 키워드 중에서 뭐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눈치 보게 만들어 이 키워드 궁금합니다.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니 사실 장 출발하기 전에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잖아요. 기대감이 들 법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당연히 상승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은 하락 쪽으로 가고 있죠. 뭐 백악관 안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지만 글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뉴스에 판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파나? 그런데 그렇다고 막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장 초반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까지도 참 눈치 보면서 매매를 하는 모습이었고 장 이제 중간 접어들면서 기관은 다시 한번 매수세로 좀 올라섰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약간 팔자세를 더 키우는 모습이었죠. 현재 구간에서는 9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박스권 하단이 올라가고 있다. 지지선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장에 이러한 약간의 조정? 글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약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 전략과 함께 저희가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또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첫 번째, 하면 예. 스튜디오 드래곤이 호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은 점작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왜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CJ E&M 이야기입니다. 뉴스나 펀더멘탈도 악재입니다. 먼저 펀더멘탈 먼저 점검을 드리자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밑돌면서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뉴스가 그랬는데 또 문제죠. 픽미업 이거 프로듀스 101 만든 PD가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라는 혐의에 구속됐습니다. 악재 투성입니다. 물론 기대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방송 부분이 성수기를 앞두고 있었다는 효과 때문에 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만한 거리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증권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종목 곱게 바라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CJ&M 지금도 7.59%까지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저점 깰까요? 위기의 CJ&M 잠시 후에 전략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J&M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할 텐데 1타 11피 쌍피는 들어봤어도 11피는 뭐 그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이 어제 진행됐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번 본입찰과 관련된 주식 종목 개수가 몇 개 있나 했더니 11개나 되더라고요. 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컨소시엄들까지 합쳐서요. 네. 하다 보니까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11개 종목을 물어볼까 하다가 그건 무리일 것 같아서 보통 이런 인수와 피인수 소식이 나오면 인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피인수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 반짝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이번 상황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혹시 이거 아이디어가 있나?
궁금해서 제가 이걸 한번 꼽아봤고요.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한번 투자 전략이나 관점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의 반격, 어느 쪽에서 2위라는 거죠? 이거 키워드 보기 전에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편의점 개수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게요? CU 아니에요? 맞아요. 네. BGF 리테일이 CU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2위는 이 GS 리테일인데 네. 2위의 반격이 무섭습니다. 맹추격 중이라고 합니다. GS 리테일 일단 실적만 봐도 그래요. BGF 리테일은 울상을 지닌 반면에 GS 리테일은 웃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마진 회복의 주요 원인 살펴봤더니 고마진 제품 위주로 편성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됐고 자체 상품 뭐 인생 라면이라든지 또 뭐 돈벌 라면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GS 리테일 4분기에 이어서 내년까지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가는 2.59% 오름세 4만 원을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2위의 반격에 과연 한 표를 행사해도 될런지 역시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이분이죠. 메리츠 종근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편의점 자주 가세요? 네, GS 리테일 제일 많이 갑니다. 그럼 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실까 궁금한데 이 매물대가 워낙 두터워서 이 매물벽을 뚫어낼지가 좀 고민되거든요. 호재만으로도 뚫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GS 리테일이 오늘 이제 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05억, 686억 원을 기록해 했는데 일단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점포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순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한 2%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대외적인 이슈들 속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하기에는 약간 좀 버거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박스권 매매 정도에서 이제 투자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우상향보다는 어떤 시장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고점을 갱신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이제 좀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오늘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급한 마음은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글쎄 새 주인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습니다만은 뭐 이번 그러면 본입찰과 관련해서 보통 봤을 때 핀수 기업이 좀 오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오늘장에서도 실제로 뭐 아시아나항공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좀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는 투자 관점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피인수 기업인 아시아나를 사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민을 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인수전에서는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베팅을 한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승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그 HDC 컨소시엄 말고도 애경이 막판에 추가 베팅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입찰 제안서에다가 모두 인창가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옵션 조항을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애경이 향후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산이 되든 애경이 되든 뭐 어디든 되든 일단은 아시아나는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가격에 대해서 매각 대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나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 항공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공 사례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애경이 인수하게 된다면 주식이 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나 만약에 현대 산업개발로 인수전이 마무리 지을 경우에는 애경 산업도 좀 하락을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인수 기업인 아시아나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개 관련 기업 중에 아시아나 항공으로 선택지 좁혀주셨고요. CJ E&M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도 문제지만요. 이슈 때문에 크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요. 보유자분들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일단은 뭐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제 업체들의 결집 덕으로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컨센서스도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6% 이상은 하락폭을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기대치보다 24%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실적 부진이 다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제작진 일부가 구속됐다는 소식도 어느 정도 이런 이슈 속에서 조금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가 매수세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춘 후에 향후에 이제 CJ ENM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와 그리고 음악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그때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음악 부분에 대한 가치 훼손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멈추는 걸 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 ENM 상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미중 관세에 대한 어떤 단계적인 철폐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호재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 사안 좀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특히 권홍석 대리님의 그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앞으로의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가 혼조세를 겪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이 지난달부터 외국인이 약간 좀 소폭의 매수를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베팅에 나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지금 매수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는 2150선을 돌파를 해야지만이 9위 2단계는 2250선을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보자면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이 받아가면서 선순환 매매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무역 분쟁에 관련돼서는 이제 1차 스몰 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유럽의 양적 완화라든지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것이 맞으나 일단 기술적 분석상 2150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조정을 줄 때 분할 매수를 하든지 비중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했을 때 지수가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식을 조금씩 담아보는 상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순환 매매로 인해서 섹터들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유통주들 섹터가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미디어 쪽에서도 뭐 이제 SM이라든지 JYP나 아니면 덱스터 뭐 이런 그 컨텐츠 사업하는 상황도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내년도까지 이제 12월 1월까지 보자면은 이제 핀테크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그런 그 섹터들도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 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 성향에 대해서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는 2150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2250선,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55,000원 정도까지는 연말까지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조정 시 분할 매수, 비중 확대는 빠짐없이 전략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유망 섹터로는 엔터 관련주,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 오늘 추가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략 빠짐없이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